상큰 라이프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 아침엔 주말에 볼만한 극장 개봉 영화 또 OTT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에 새로 나온 작품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화 속 세상으로 오늘도 저희를 안내해줄 베테랑 영화 저널리스트 박혜은 더스크린 편집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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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영화, 아까 이용주 캐스터가 이렇게 막 번개맨처럼 포즈를 취했는데 네. 번개맨을 영상케 하는 초광속 히어로 영화죠. 맞습니다. 슈퍼히어로 영화 가문 이러면 DC 마블 두 개를 떠올리실 텐데 최근에 DC가 조금 부진했었어요. 이 부진을 아주 빠르게 털어버릴 만한 초광속 히어로가 등장했는데요. 네. 얼마나 빠른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실게요. 네. What can I get you? The PB&B RHC on a roll? Aren't you blessed with a fast metabolism? You're running a marathon or something? I'm in sort of a rush for the sandwich. A robbery gone wrong. I need you here now, Barry. Now is that fast enough for you? 와, 토스트 하나 만드는 시간 동안 엄청 빨리 움직여서 네. 사고 상황 다 정리하고 수습하고 다시 돌아오는 네, 옷까지 갈아입고 네, 네. 네. 네, 이름값 하는 히어로예요. 이 플래시라는 주인공인데요. 네.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플래시 같은 경우는 빛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슈퍼히어로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 슈퍼히어로 굉장히 소심한 성격에 늘 상사한테 깨지고 뭔가 주문 하나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소심형 인간이에요. 네. 그런데 자신이 빛보다 빨리 달릴 수 있는 이 능력을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마음속 깊은 상처,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가 그 누명을 쓴 과거의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시공간으로 갔다가 늘 항상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지요. 시공간이 이제 붕괴될 위기에 처해지면서 놓이는 이야기예요. 새로운 시공간에 가서 자신을 만나게 되는 이 슈퍼히어로가 어떠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게 될지 그게 이번 영화의 포인트입니다. 근데 영상 보면 아까 좀 익숙한 다른 히어로들로 나와요. 배트맨도 보이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사실 마블의 히어로들 더 많이 익숙하시겠지만 원조 히어로들 하면 DC 히어로들이잖아요. 슈퍼맨, 뭐 배트맨, 뭐 원더우먼, 플래시 같은 이런 히어로들 이번 DC에서 어금니를 깎게 물고 모두 다 영화 속으로 불러들여요. 특히 그중에서 배트맨 시리즈 좋아하셨던 분들 이 얼굴을 보면서 마음을 쓸어내리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벤 애플렉 배트맨뿐만 아니라 마이클 키튼 배트맨이 다시 슈퍼히어로 영화계에 돌아왔어요. 이 다중우주 세계, 멀티버스 이제는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 네.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른 우주로 갔던 이 플래시가 거기에서는 이제는 은둔하고 있는 옛 배트맨, 마이클 키튼의 배트맨을 만나게 되고 그 배트맨과 함께 이 위기 상황을 해치게 되고요. 또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덩치 큰 슈퍼맨이 아니라 이 슈퍼걸이 있는 세상에서 또 새로운 슈퍼걸도 등장을 합니다.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이번에 처음 캐스팅이 된 샤샤 카예의 슈퍼걸 연기도 봐주시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는 IMAX 카메라로 전체를 촬영해서 이렇게 큰 상영관에서 큰 재미를 느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들 또 궁금해하시는 쿠키 있습니다. 하나 있어요. 끝까지 꼭 보고 나오시고요. 그리고 쿠키뿐만 아니라 오, 이 배우가 다시 한번? 이라고 느낄 반가운 얼굴들 나오니까 극장에서 만나보시길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뭔가 낯설지만 새로운 히어로 플래시를 만나는 재미도 있고 그리고 어릴 때 우리에게 익숙했던 배트맨과 같은 맞습니다. 다른 히어로를 만날 수도 있고 되게 궁금해지는 영화입니다. 극장에서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큰 화면으로. 맞아요. 맞습니다. 그 다음 작품은 애니메이션 작품이죠. 예, 맞습니다. 엘리멘탈이라는 제목의 애니메이션인데요. 아주 특별한 주인공들이 나옵니다. 영상 함께 만나보실게요. 네. Meet the residents of Element City. Air usually has their head in the clouds. Oh, my new jacket! Earth can be a little seedy. Nothing weird going on here. Just a little pruning. Water is always getting into something. Ooh. Ooh. Help! And
liar? As ordered, we run a little hot. 와, 야. 너무 귀여워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감정을 사람으로 맞습니다. 만든 그 뭐였죠? 인사이드 아웃. 그거랑 비슷한 건가요? 예, 인사이드 아웃은 우리의 감정을 의인화해서 주인공으로 네. 만들었다면 이번 엘리멘탈은 우리 세상을 구성하는 네 가지 원소를 의인화해서 만든 애니메이션이에요. 네. 엘리멘탈 시티라는 곳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서로를 위해서 꼭 필요하지만 또 서로의 성질이 너무 달라서 함께 지내기 너무 힘든 불, 물, 공기, 흙 이렇게 네 원소가 사는 엘리멘탈 시티입니다. 네. 이 시티의 규칙은 각각의 성질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섞이면 안 된다라는 각자의 영역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규칙이 있어요. 네. 이 이민자 구역의 파이어타운에 사는 저 불의 여인 앰버가 우연히 아버지의 이 자파점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다가 물의 남자 웨이드를 만나면서 사랑에 빠지는 어머. 불과 물의 사랑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76개 칸 영화제 폐막작으로 선정된 작품이니까 뭐 완성도는 믿고 보셔도 좋은 픽사입니다. 와, 아니 불과 물이면 절대 섞일 수 없는 원소잖아요. 그렇죠. 네. 무슨 원소 버전 로미오와 줄리엣도 아니고. 정확하게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불은 물에게 상처를, 물은 불을 끌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예. 요소들이지만 이 원소들이 자신 각자의 특성을 지키면서 또 다른 원소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엘리멘탈에서 보여줘요. 재밌는 건 이 엘리멘탈 시티 자체가 물의 종족, 그 웨이드가 사는 물의 종족이 중심인 사회이거든요. 네. 여기에 불의 가족들이 사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다인종 사회,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이 이민자들의 삶을 보여줍니다. 이게 너무 현실적이고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가 되는 게 이 작품의 감독, 피터슨 감독은 한국계 미국인 감독이고요.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미국에서 생활했던 그 경험들을 작품에 굉장히 진솔하게 녹여냈어요. 그러면서도 각 원소가 나의 특징대로 그것을 숨기지 않고 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게 우리 모두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랑 맞물리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 불, 흙, 공기 다양한 인종을 의미하는 거기도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존중하면서 그렇죠. 각자의 영역을 지켜주면서 네. 같이 살지를 고민하게 만들겠네요. 어떤 한 원소라도 빠지면 이 세상은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요. 네. 와, 이게 한국계 감독이기도 하지만 그 애니메이터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참여했다고 해서 더 의미가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 재밌을 것 같네요, 이것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나볼 작품은 OTT 작품이죠? OTT 작품입니다. 범죄도시가 요새 극장에서 K-액션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 맞죠. 이 작품이 바로 OTT에서도 글로벌 K-액션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함께 만나보실게요. 남들은 굉장히 험악하고 잔난 놈이야. 난 명길이와 스마일 캐피탈을 완전히 끝낼 거다. 제가 할 줄 아는 건 힘쓰는 것밖에 없지만 끝까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저도요. 파이팅. 파이팅. 오. 파이팅! 파이팅! 사냥개들! 네, 사냥개들이라는 작품인데요. 동명의 네이버 웹툰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고요. 8부작으로 만들어져서 넷플릭스에서 바로 공개가 됐어요. 이 작품은 이 사채업이라는 그러니까 사람 목숨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무시무시한 세상에 정말 도전장을 내민 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열정만을 가지고 있는 두 젊은 복싱 선수와 그리고 과거에는 사채업을 했지만 지금은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정말 무이자로 빌려주는 아주 큰 손, 그 최사장 역의 허준호 배우 그리고 피도 눈물도 없는 불법 사채업자 대표 명길 역의 박성웅 배우 이렇게 출연을 하는데요. 굉장히 사회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으면서 그 안에 되게 통쾌한 복싱 액션으로 뭔가 묵은 채증을 싹 씻어내게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공개 3일 만에 40개국에서 탑10안에 들었고요. 그리고 비영업권 드라마로서는 세계 2위까지 굉장히 큰 반응을 보이고 있는 작품이에요. 네, 지금 화면을 보니까 막
보통 뭐 그렇게 주먹질하는 게 많이 네, 나와서 역시 액션을 빼놓을 수가 없네요. 맞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우도환 배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렸을 때 취미로 복싱을 했기 때문에 더 이 액션의 몸짓, 선이 굉장히 화려하고 날카롭게 살아있고요. 네. 이 맨주맥 액션뿐만 아니라 뭐 오토바이 액션, 카체이싱, 뭐 일대 다 격투 여러 가지 액션의 다양한 종류들을 즐기실 수도 있는 작품이에요. 점점 센 악당이 나올수록 점점 액션의 강도가 높아지는 8회까지 마치 게임을 한 단계 한 단계 깨나가는 것 같은 즐거움 보실 수 있는 작품입니다. 아, 한국 액션 진짜 잘 만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네. 어, 근데 몸 자체가 정말 복서 같아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준비했겠습니까?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희 배우와의 또 콤비도 우도환 네. 배우와 그런 것도 좀 눈여겨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극장 개봉작 플래시 그리고 엘리멘탈 그리고 방금 보신 OTT 작품 사냥개들까지 세 편의 작품 만나봤습니다. 가보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시간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혜은 더스크린 편집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